되게 얇죠? 엄청 얇게 계속 레이어를 격돌 쌓듯이 올려주면서 그렇게 올려주면 되겠고. 한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르죠. 근데 저게 너무 막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나요. 이건 1차. 이게 1차 작업인 거고. 이렇게 해봤자 땀을 흘리면 다 지워. 어차피 아이돌들은 드라이어에서 드라이어 코너를 금방 빼야 되는 거야. 방송에 왔다 보면 좀 보통만 깔아주고, 배우들은 이렇게 기회가 됩니다. 설명을 하자면 아주 훨씬 더 양을 적게 받아가지고, 완전 풀어준 작업. 아이들도 색깔 유명했는데 붉은기가 있거나 약간 타이도 타이형태라도 붉은기 있으면 피부톤보다 밝은 근데 색순착이 있거나 얼룩얼룩한 부분은 피부톤보다 어두운 것 같아요. 피부를 최대한 빼주면 그래서 선이 안 생겨요. 그러다가 크로스업이 지금 이렇게 나눠지면 이 나눠지는 부분이 맞다는 부분을 해줘요.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원하는 방향에 똑같은 공격을 똑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. 다음에 콕 들어오고 예전에는 그냥 하니까 빨리 발라서 손을 무조건 푸성하게 이게 조금 유행이 되는 요즘은 꼭 그때부터 그거보다 좀 깔끔하게 결이 좀 보이고 이렇게 바르고 붉은 색깔을 바르고 그냥 투명한 발라도 있는데 보여주시면 마지막 투톤립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썼죠? 라인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게 예쁘겠죠? 왜냐면 입술 라인이 거의 흑인 크림인데 장점이 근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쉐딩을 많이 안 해요. 쉐딩보다 하이라이트를 더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.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? 봐봐요. 왜냐면 안 그랬죠?